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긴급 최고위 열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이후 검찰 소환은 불응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자는 쪽으로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최고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보다 이틀 정도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 또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외에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 27일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라면서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에서도 김 여사와 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도 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그 예고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기한 주가 조작 의혹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십시오.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 여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공교롭게 날짜가 27일이었고 그리고 29일 날 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했거든요. 특검 얘기에. 저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사건으로 받았던 정치적 이익들을 생각해보면 네. 저는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김의겸 의원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당내 이제 민주당 내 강성 팬덤들의 이재명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팬덤의 큰 호응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꼭지가 사실은 민주당 강성 팬덤 내에서 굉장히 잘 소비되는 정치적 컨텐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 굉장히 터무니없게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주가 조작 사건 사실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나왔고 김의겸 의원이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재차 뭐 지도부에서도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정책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저렇게 됐을 때 자신은 어떤 정 대통령실로부터 탄압을 받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이게 실체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정책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고 아마 큰 환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강성 네. 팬덤들에 의해서. 아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를 향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 예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까지 특별한 법적 조치하지 않았는데 거듭 추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허위 발언까지 모아서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것까지 한 번에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건만 고발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조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다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지 가짜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김의겸 의원의 의도라고 보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실 때는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 제기한 것은 참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기존에 뭐 제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러면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 피고인들에게 재판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말고 또 다른 주식에 대해서도 약간 연류가 돼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 재판 과정에 진술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다 적힌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조사기관, 뭐 금융감독원 등의 기록 등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는 찰나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검사나 재판장의 진술로서 이것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기간 동안에 당시에 1차 조작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까지의 금융거래 내용, 그다음에 은행 거래 내용만 제출하셨지 그 다음 내역은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제출한 거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은순 씨의 어떠한 그 계좌가 사용된 것은 그 뒤로도 있다는 것은 나오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의혹 제기 그리고 더 가서는 특검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민주당이 이제 이걸 지금 폭로한 타이밍 뭐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의 취사 선택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보세요. 지금 대장동 관련 사건이나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법정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진술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 아니고 주장에 불과하고 뭐 일부는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저렇게 또 다른 재판 관련해서 재판정에서 나온 또 얘기는 저건 옳다고 저건 특검 가야 되고 이건 왜 수사하느냐고 바로 즉각 반박합니다. 유리한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죠. 정부의 취사 선택에 대해서도 그래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편향성 혹은 이것이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되는 부분이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또 지금 많은 부분들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판에 나오는 그 유동규나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한 번 나왔다고 이걸 바로 이걸 왜 수사 안 하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공당의 뭐 대변인이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잦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오해가 아니라 좀 말하자면 지탄을 받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의혹 하나 더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
보복성 인사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다. 그러니까 자 검사 두 명을 인사조치 한 건 맞는데 이걸 특정해버렸죠. 보복성 인사라는 가정을 사용하면서 특정해버렸는데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전보된 두 명은 근무기간이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고 반복되고 무책임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의 검사가 인사 발령을 받은 건 맞는데 이걸 김의겸 의원은 보복성 조치라고 사실 확인을 판단했는지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특정했고 법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정기 인사, 정상적인 인사였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도 반영해준 인사였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무부의 해명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